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제넨바이오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조금 잘 지내셨는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넨바이오 코드 번호가 0725201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5일 오후 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걱정 드리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넨바이오가 2016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3년 정도에 대한 이런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익을 못 낸다고 하면은 4년째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마이너스 50%에 대해서 부채가 발생이 되면 바로 관리 종목이라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4년 정도에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4년에도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지 못한다면 바로 이제 5년째부터는 이제 바로 상장 폐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주주님들한테 최대한 손해를 안 입히도록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이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온게 있죠. 가지고 온게 있는데 2021년 1월 4일 날 6시에 새벽 6시에 나온 겁니다. 12 전환 자본 전환으로 관리 종목 위기 모면을 했다. 보시면은 지난달 105억 원의 주식 전환 법차 손실 비율 50%가 밑돌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정도 적자가 발생이 됐으니까 4년 전도부터는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12 물량을 100 부채로 잡혀 있던 105억 원이 지금 현재 자본으로 이제 개상이 된다는 거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관리 종목을 위기를 모면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주주님들 좀더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월달, 3월달이 이제 감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 종목 위기 모면이라고도 해놓고 또 갑자기 3월 돼가지고 또 갑자기 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라라는 거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3자 배정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저번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3자 배정 시나리오를 지금 만약에 쓰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2255원입니다. 2255원. 2255원보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3자 배정에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나비금을 낼까요? 나비금을 낼까요? 조금 부담스럽죠? 만약에 지금 주가가 2010원인데, 10, 1500원, 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3자 발행 가액이 2255원인데, 더 떨어지면은 누가 그걸 들어오겠냐고, 돈을 내고. 아무리, 최대 주주가 제넥신이라고 해도, 자기 뭐 피본 뭐돈안 되는 장사를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255원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시 2255원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보시면은 나비빌이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3월 15일 날 이제 납입을 얘네들이 해야 될 텐데 주가가 오르고 내리너에 따라서 갑자기 납입일이 연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납입일이 만약에 2255원에다가 만약에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900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3자 배정 하는 애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기가 돼요, 연기. 그러면 주가가 하한가 두방 한번 맞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보시면은 JS 밸류 파트너스랑 그리고 RH
RSH그룹 이렇게 있는데 요분들은 15회차, 16회차도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상증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하나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현재 2255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비빌은 1월 28일로 1월 28일 날 얼마였죠? 1월 28일? 1월 28일 1월 28일 1월 28일이 2355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격이 지금 현재 2255원까지 아래는 좀 떨어지기가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만약에 조금 뭐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 관심 없이 그냥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해보신다는 분들은 쉽게 조금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고 지금 전체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 차트 지금 현재 쌍바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돌려준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2477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고, 2477원을 만약에 넘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매물대. 매물대가 뭐라는 얘기냐면 매물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매물대가 뭐예요? 매물대.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던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도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 물려있던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가격 올라왔네. 아유, 이제 플러스 1%네. 아유, 그냥 팔자. 너무 힘들다. 하고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뭐, 거래량 한300%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뽑아주지 않는 이상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로 해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뚫어지려고 한다면은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재료가 바로 유스예요. 유스. 유스가 필요해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의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들어와야지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분들은 만약에 여기 양봉이 크게 소음을 아마 팔고 나가실 거예요. 근데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재료가 지금 현재 필요하고 재료에 따라서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0674 한번 보겠습니다. 0674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가 거의 형성한 가격대 1090, 1915원, 1990, 1915원, 그리고 1281원, 그리고 또 1915원, 1440원. 평균을 내보면 거의 한 1800원에서 아니다. 한 1600원에서 한 1800원 정도대로 지금 시비 물량이 많이 있어요. 이 시비 물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본 잉여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자기 자본이 이렇게 있는데 자본 총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부채 총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를 두 개를 더한 게 자산 총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산가야. 저 사람은 자산가야. 어디 뭐 엘리트 아파트 자산가야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산가는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갑부 소리를 들으는 걸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자본가야. 자본가다. 자본가. 그러면은 자기의 돈으로만, 현금성으로만, 부채 빼고, 자본으로만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려두고요. 지금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1600원에서 1800원, 그리고, 유상증자, 3자 매장 유상증자 가격이 2255원이잖아요. 아마 여기를 내려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3월 18일 날 이제 납입을 해야 될 텐데 하나의 3자별장 유상증 남았는데 3월 18일 날 납입금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야지 납입이 좀 잘 되겠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일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재무제표. 부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차입금하고 단기 사채 지금 346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지금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자본 잉여금이 지금 1515억으로 되어 있고 이익 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 11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빼게 되게 되면은 지금 얼마냐면은 플러스 거의 한 3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단기로 갚아야 할 돈이 지금 300 얼마죠? 346억. 요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메꿔 주려고 한다면은 자본 잉여금에다가 CB 물량이 더해지겠죠. CB 물량도 더해질 거고 그리고 제 3자 배정 금액도 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편승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견해가 되겠고요. 일단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전에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제넨바이오는요. 제넨바이오는 이종장기 회사가 아니라 원래는 폐기물 관련주였어요.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름에 태풍 오고 뭐 홍수 오고 이런 거 태풍이 많이 오면은 폐기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로서 테마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보시면은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관리 종목으로 안 된다고 한다는 전제하에 여름에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이 그때 급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넨바이오 잘 갖고 있다가 여름에 한번 수익 실현 한번 해보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쌍바닥을 그리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정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아까 그 3자 배정 나비빌 관점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좀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뭐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제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해드릴 그런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좀 남겨주시면은 또 따로 분석해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저기 공식 유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 10시에서 11시에 대해서 시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슈되는 종목들, 뉴스거리를 말씀해드리면서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또 영상이랑 자료들 요런 것들도 만들어드리면서 저희 주린이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남겨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면서 한번 자료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또 녹색 버튼에 이제 라이브라고 해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래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7시 49분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 받기 전에 꼭 읽어보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전전일 뭐 시황이라든지 전일 미국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황 그리고 뭐 이슈 같은 그런 뉴스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읽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가 되시면 이제 종목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 요렇게 타이밍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주주님들께서
뭐 현재가 매수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손절가 대응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요거 하보시면 요거 선택해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 29.97%로 거의 추천 매수가 대비 21.45%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뭐 돈을 크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천천히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실력을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VIP 뭐 회원은 1년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할인을 하셔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서 저희 한번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